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유아 입교 세례식이 4월 7일 2부와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세례 교육은 3월 30일 은혜채플에서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교회 사무실이나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보아선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받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는 신천지와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외부 성경 공부 참여를 권하거나 전화번호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기 남가주 사랑의 순례가 3월 1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비전광장이나 KDC 희소폴 앞에 마련된 부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무슬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모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30일의 라마단 기간은 무슬림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민감한 때입니다. 이 기간에 무슬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길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기도 모임은 3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6시 사랑부실에서 열립니다. 해외, 국내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아리조나 나바호 인디언 선교는 3월 23일에 출발하며 이 미용, 스킨케어, 네일, 한방 등의 관계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튀르키예 안디옥 팀은 4월 15일에 출발하며 지진 지역 난민과 어린이 사역을 섬기며 엘살바도르 팀은 6월 23일부터 빈민촌 신방과 컴패션 비전 트립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선교사 사역 나눔이 3월 17일에는 허보통 선교사님, 3월 24일은 장영수 선교사님과 함께 라브리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서아시아 지역과 중동 선교 사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2023년도 결산을 위한 중직자 모임이 3월 16일에 은혜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재직회는 3월 17일에 체육관에서 모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한 부활절 나눔 축제가 3월 30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마련하여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 나눔 축제. 2024년 이스터 호프 페스티벌은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올해도 풍성한 먹거리와 사랑의 물품들이 오가며 섬김과 웃음이 비전 광장에 가득 차게 됩니다.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나눔 축제는 각종 물품의 도네이션과 온라인, 지정 헌금 등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부활절 나눔 축제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장우광 장훈수 목사님의 모친이신 고 장봉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종 모임과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거나 사랑닷컴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